F-22 랩터의 기술적 특성, 고급 센서 및 레이더 기능. F-22 랩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고급 전투기는 다양한 센서와 레이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기능들은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첫 번째로 F-22 랩터는 ANAPG-77이라는 레이더를 사용합니다. ANAPG-77이란 명칭은 이 레이더의 공식 이름이에요. 이 레이더는 주변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. 쉽게 말하자면 이 레이더는 우리가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채널을 빠르게 돌리는 것처럼 랩터가 빠르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두 번째로 이 레이더는 액티브 전자 주사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. 이 기술은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랩터가 한 번에 여러 방향을 동시에 보는 것처럼 되어 전장에서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. 세 번째로 F-22 랩터는 IRST 인프라레드 서치 앤드 트랙이라는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. 이 센서는 적의 열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적 비행기가 엔진을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 센서가 그 열을 감지해 적의 위치를 찾아냅니다. 이 기능 덕분에 F-22 랩터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F-22 랩터는 RWR 레이더 워닝 리시버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장치는 적의 레이더 신호를 감지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. 즉, 적이 우리를 레이더로 찾으려고 할 때 이 장치가 그 신호를 감지하여 우리에게 적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알려줍니다. 이런 기능들로 인해 F-22 랩터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을 찾아내며 적의 공격을 피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런 기능들이 F-22 랩터를 전장에서 항상 한 발 앞서게 합니다.